주식 붐이 젊은 층인 1020 세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장이 가파르게 튀면서 청년 투자자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손쉬운 벌이를 위한 묻지마식 접근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천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군의 한 대학교 금융투자 동아리. 20대 초중반의 학생들이 투자처로 유망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경제 지표를 분석합니다. 부모님한테 이제 손 벌리지 않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평소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제 시야가 넓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주식 시장은 소득원이 탄탄한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엔 1020 세대도 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은행에서 주식계좌를 새로 튼 고객 중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 들어서는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 20대 이하 계좌 개설자 수가 지난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할 만큼 최근 들어 청년 새내기 투자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개미들의 이 같은 증가세는 코스피 지수의 오르내림과 발맞춰 왔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큰 시기엔 고정 수입이 부족한 10대, 20대가 저축성 예금 등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찾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장이 가파르게 뛰는 요즘은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청년 투자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주가가 경제 여건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어 손쉬운 벌이를 위한 묻지마식 접근은 금물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증시가 저전 국면에 진입하면 자산 규모가 적은 청년층이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상승장에는 경제생활에 기분 좋은 여유를 얻고 하락기에는 감내할 만큼의 손해를 입는 적정한 규모의 주식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